23살 때쯤에 제가 그냥 너무 이 얼굴이 점이 서러운 거예요. 23살이라는 나이에 다른 사람들은 저를 보고 얼굴에 이 점만 없으면 정말 예쁜 얼굴인데 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 지났는데 23살에 누군가가 남자친구를 소개시켜 줬어요. 소개받으러 가야 되잖아요. 화장하지 않고 그냥 나온다면 어떤 사람이 저의 마음이 아니라 겉모습을 보고 다음에 만나주세요라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화장도 예의라고 하대요. 그래서 제가 화장을 하고 남자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그 남자친구가 그날 저한테 전화번호를 물어간 건 아니고 하루 이틀 지났는데 연락이 없더라고요. 일주일이 다 돼도 연락 없길래 제가 삐삐 쳤어요. 오, 상당히 진취적이세요. 대단하시다. 파이링 넘치시는데. 제가 2072 누르고 뒤에다 빨리 넣었어요. 빨리까지. 그래, 넣어서 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뭐 일이 있고 바빠서 전화를 못했다고. 그러면서 그 전화로 통화를, 연애 통화를 많이 했어요. 전화로 밤 10시에 하면 새벽 5시까지 할 때도 있었어요. 우리 예은이한테 비밀이에요. 지금 저기서 다 듣고 있는데 계속 비밀이라고 듣세요. 그랬는데 저는 늘 기도를 했어요. 이 사람이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 사람을 만나면서 좋아하는 마음도 생기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미안하고 죄책감까지 같이 생기더라고요. 왜냐면 점을 숨긴 상태니까. 점을 숨기고 있는 상태고 또 제가 보육원에 있는 잘한 사람이다라는 것도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저의 모든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나면 저는 또 두 번째로 버려진다라는 거. 아기 때는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버려졌으니까 이게 버려졌는지 내 것든지 알 수 없지만 이제 20살이 넘어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의지를 하는 그 사람에게 버려질까봐 이게 들킨다는 게 보여줘야 된다는 게 어쩌면 이별을 고해야 된다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만난 지 딱 1년째 되는 날 제가 오후 3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12시에 일을 끝내놓고 제가 보육원에서 나오는데 제가 우유를 딱 한 잔 마시면서 갔어요. 우유를 마시려면 고개를 들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고개를 딱 우유 마시는데 남자친구가 이 부분에서 차를 세워놓고 딱 내린 거예요. 그 민낯으로 딱 부딪힌 거예요. 화장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왜냐면 보육원에서는 애들이 보는 데서 화장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건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눈이 딱 마주쳤을 때 그냥 이제 끝이구나 라는 생각이 막 이렇게 막 스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제 남자친구가 물어보더라고요. 언제부터 그랬냐고. 이제는 끝났다 하는 마음으로 그냥 말 던졌어요. 왜 네 만나고부터 그랬다. 제가 그렇게. 왜냐면 너무 세게 나가셨다. 세시더라고요. 정말 세게 나가셨다. 1년 동안 숨길 것도 진짜 대단하시죠. 1년 동안 숨겼던 것도 1년 만나봤자 20번 정도밖에 안 만났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전화로는 지금 사랑이 정말 많이 깊어졌죠. 근데 이 친구가 밥 먹으러 가자. 밥 먹고 차를 마시고 영화를 보고 저를 집에까지 바르다 주는데도 얼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때 96년 11월 25일 날부터 2013년 6월 현재까지 제 얼굴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1년을 그래도 감사하게 만나왔는데 2년째 돼가기 몇 달 전에 이제 갑자기 제가 고개를 숙였는데 막 이 코피가 쏟아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비인후과에 가니까 코 안에 물혹이 생겼다고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 나이가 25살이었어요. 그리고 선생님 앞에 가서 딱 앉았는데 막 무서운 말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김미아 씨는 수술하고 나면 이 얼굴에 있는 반의 뼈를 다 잘려내야 되고 지금은 여기 이가 반이 없어요. 반도 없고 이 눈 밑에부터 뼈가 없거든요. 이게 얼굴이 반이 없어진다는 게 제 남자친구의 모습이 제 앞을 스쳐 지나더라고요.
2년이라는 시간 사랑해주고 네. 여자친구로 자리를